가운데, 11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저 모두 합치면 식구는 10명이에요. 그 전염병이 올때 그 10, 10명 가운데는 5명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on with the Frog outside the Wild well Research Center. Today, 한국말로 미국 Memorial Day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 친구들에게 우리 미국의 어, 명절하고 어, 제사이라고 할까, 우리 명절 날에 조상을 기억하는 거 Memorial Day가 원래 1860년쯤 시작하다가 그 남북전쟁 직후로, 그때는 창식날 데코레이션 데이라고 하다가, 저 1971년에는, 저 원래 매년 5월 30일 했는데, 71년은 연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 저 네, 네 번째 마지막 월요일 하기로 저 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저 월요일. 아, 그것은 우리 아, 조상들 기억하는 날인데 원래 아, 한국처럼 저 현충일 비슷했어요. 아, 그 군인들 졸업하신 군인들 많이 좀 생각해 왔는데 아, 근데 일반 사람도 저 묘에 가서 저그 화분을 가추주고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 묘, 저 묘비가 종류가 여러 개예요. 여기는 저 요사 하나 계신데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이 저, 묘비는 어, 우리 집사람의, 집사람이라고 할까? 우리 안내의 어, 저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저 프로보시의 저네 번째 저 시장도 했고 또, 그, 저, 저, 묘비는 색깔 네 가지 색깔의 돌, 저, 샀습니다. 아, 그, 왜네개냐면 개척자였는데, 아, 유타 개척지 시대에 성전을 저네 군데에서 세워놨고 그, 한 군데씩 그 곳에 쓴 돌, 아, 이렇게 저 사용했었습니다 기념으로 그 사람은 앤드루 헌터 스콧이라는 사람이에요 묘에 보면은 천사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천사는 여기 둘인데 하나는 가까이 보면은 손을 펴놓고 그 묘를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 옆에는 하얀 천사는 한 손은 하늘 연결하고 한 손은 땅 연결하는데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천사예요. 또 여기는 염려하는 천사입니다. 술픈 천사 이라고 할까요. 또 여기 천사는 두 명은 저 여기 저비석 저 양족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밌는 거예요. 이것은 혹시 여러분 영국 신화 아십니까? 아토 왕이 저 돌에다가 큰칼 하나 있는데 그 칼을 뺄수 없어요. 뺄수 있는 사람이 다음 왕이 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트가 와서 저 다른 사람은 당기고 당기고 그큰 칼은 못 당겨요. 그런데 아트는 저 아주 어릴 때 와서 그 칼을 당기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왕이 되겠다. 그것은 저 생각해서 <laughs> 여기 누구? 저, 묘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 저, 나이티라는 사람의 저, 비석인데, 이 사람이 저, 가까이 보면은, 제시 나이티라고, 엉클 제시라고도 하고, 아, 이분은 재미있는 분인데, 아, BYU 아, 처음 설립할 때 하다가 저, 돈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 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광산을 하나 발견해서, 저은 여유가 있어서 학교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Jesse Knight Building 아주 큰 빌딩도 하나 기념으로 하나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표시 붙였잖아요. 저기, 저기, 저, 저 금색으로 그 표시는 개척자 표시입니다. 아, 그걸 설명할게요. 여기도 저 BYU에 아이브라햄 스무드 빌딩 또 하나 있어요. 제 본부는 스무드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원래 비와 u 에 근무하신 분인데, 역시 그 표시가 있잖아요. 저 가운데, 저그 아래 부분에는 저기, 저 금색의 표시는 그것은 개척자 표시입니다. 개척자는 뭐냐면은, 자 유타에 1869년 이천에 온 사람, 왜, 왜 개척자입니까? 그, 69년에, 이전에 오신 사람은, 걸어왔구나, 말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69년 이후로, 기차가 와서, 그, 개척자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거예요 그러니까, 묘에는, 아직몇년 전에, 개척자를 표시합시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개척자의, 이 금색 표시가 하나 났습니다. 저 공동묘지 남쪽에, 아, 어 이렇게 저 비석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 어 이것은 피석 없는 거 아니고, 아주 땅에 평평한, 아, 어 저, 저 지석, 저, 저 묘석이 있는데, 아, 어 이것은 잔디 깎기가 더 쉬워요. 또저 인권비는 좀 비싸서, 저, 그, 돌 있는 곳에 잔디깎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양식으로 그 비석 평범한 것을 좀 하기로 합니다 재미있는 게 어떤 곳에 가면 은 묘석보다도 묘비보다도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다가 그 사람 이름하고 날짜하고 이렇게 썼는데런데 이왕 오시면 앉아서 좀 쉬다가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자, 저, 저, 저 피석, 저 묘비 있는 거예요. 또한 저 앞자리는 에 책, 책의 모양에또 많이 해요. 책의 모양이 한 생명의 한책 같다 하는 거예요. 이런 표시도 있습니다. 저 서부의 끝쪽에는 아, 새로 화장을 위한 보관소입니다. 이것은 저, 화장하는 것에사람은 예, 하나 하나씩 그 구석, 속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식 아이면 화분을 갖다 놓고 저, 어, 공동묘지는 좀 이쁘게 한 거예요. 제, 제일 앞에 저기 빨간 거 하고 하얀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아 어,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 저 할머니는 제 옆집에 살았어요. 저 할머니가 제가 저새새저 새, 새저 확인하는 거좀 가르쳤었어요. 이것 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비석인데이 관계로 저 조금 옆에 가면은 우리 중조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또저 옆에는 우리 작은 아, 초, 초고모 초고모입니다. 또 막내 초고모 여기입니다. 또한 아, 작은 할아버지도 있어요, 여기. 이거 모두 이렇게 본다면 하나 저 연결한 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지난번에 전염병 이 있을 때 죽었어요. 1918년에. 여기 보시면은 아래 왼쪽에는 11월 8일에 그사위가 죽었어요, 먼저. 그 다음에는 그일에는그 막내, 저 작은 할머니 죽었어요. 그 며칠 후에 그, 저, 저, 저 둘째 막내도 저, 돌아가셨어요. 저 부부가 둘다 죽었고. 그 며칠 후에 그 작은 할아버지도 죽었고 며칠 후에 25일 날에 우리 중도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그 다음 해 봄에 죽었습니다 어, 그때 전연평이 1파도가 11월 달에 왔고 2파도는 3월에 왔다 갔고 5월이면 3파도, the third wave 이라고 올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광산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광산에 union badge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union badge는 여기 보시면 western federation of miners. 그데 서부 광산 일꾼의 연맹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7월, 어, 5,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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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7일 날에 광산에 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면역성 있다고 좀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셨어요. 그때 누가 죽으면 장례식 없어요. 아, 조용히 몇 사람만 그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을 땅속에 넣는 거요. 예 어, 전염병이 아주 아주 무서워, 무서웠고요. 그 막내 두 여자분은 아~ 어, 아기를두 명, 두 명씩 낳습니고 돌아가셨어요. 또한 여자 두 분은 다 임신하여 죽었습니다. 아~ 어, 그 당시에 전염병이 어린아이를 병을 안 걸리고 나이 많은 사람도 병잘안 걸립니다. 중년의 사람이 죽었는데, 중년의 여자는 임신하면 좀 틀림없어요. 죽는 거요. 예그러니두분 다,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저, 면역성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도, 도와주고, 저, 5월 7일 날 출근하다가, 오후에 집에 와서 좀안 좋다 했어요. 그 다음날에 죽었어요. 그러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이렇게 생깁니다. 아, 중조 할아버지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그 자녀분, 몇, 몇 명입니까? <laughs> 11명이에요.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사람들, 아까 그, 묘비들, 이렇게 되는데, 어, 몇 년, 몇살때 죽었습니까? 이렇게 보신다면, 그 11명 자녀 가운데 큰아기가 이미 아기를 8명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둘째는 저 9명 애기를 낳는데 오래 살았죠. 셋째는 오래 살고 넷째는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 다섯 번째는 역시 딸인데 오래 살, 살았죠. 여섯 번째는 아기 때 스웨덴에서 죽었어요. 세살 때. 일곱 번째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기억한 사람에요. 이큰 어, 할아버지이신데 작은 할아버지이시죠. <laughs>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는 종각인데 서른 네 살이면서도 종각이고 죽었어요. 아홉 번째는 여섯 살짜리는 스웨덴에서 죽었어요. 모두 스웨덴에서 낳았고, 아기는 둘은 스웨덴에서 죽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미국에 와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열한 명 가운데, 열한 명 가운데, 세 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명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저 모두 합치면 식구는0 명이에요. 그 천년병 올때그열열명 가운데는 다섯 명 죽었습니다. 또한 사위 하나 죽었고요. 그 막내 두 명이 아기를 둘 낳고 둘 놓고 그열 번째 막내는 어 아,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렀습니다. 11번째는 아, 그 사람이 남편이 안 죽었는데, 근데 잠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은 술병 안에 살았어요. 애기는 둘이 오는데, 그 애기는 딸이고, 그 딸은... 역시 술병 안에 살았어요. 아, 그 아들 아주아주 아주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예요. 프로 축구 선수, 시카고 베어에서 저, 저 선수 생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할머니가 81세까지 살았는데, 근데 남편은 이미 죽었고 67살 때 죽었는데, 또 자녀분은... 11명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일곱 명 7명 죽었습니다 일곱 명을 자기 자식을 하늘에 보내 가지고 네 명만 자기보다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살기가 어렵고 그 사람도 술병 안에 살았습니다 스웨덴 사람은 술도 좋아하든지 나는 술 하나도 찾지가 안 합니다. 저, 저, 그렇게 슬픈 사람 아니에요. 여기 저, 프로보에는 공동묘지가 둘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거, 그, 저, 비석 있는 곳에 시립묘지예요. 이것은 사립묘지입니다. 이 사립묘지는 아주 잔디 깎기가 쉽게 <laughs> 이렇게 저, 비석은 평평한 비석을 좀 했습니다. 그 대신에 화분이 잡어이죠. 아주 장신 장식 날이면은 장식을 좀 잘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저 마지막 쉬는 장소이라고 좀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산쪽으로 동쪽으로 보는데 여기는 서쪽으로 서쪽에 저 건어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 옆에는 장식 가운데 쇠두 두 마리 있는 거예요 저 조금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미국의 장식날 일종류의 제사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제사하고 저 비교는 될까요? 한국의 제사법을 난 염려해요. 요새는 저 유교를 잘 지키는 사람은 많이 없어지고 제사도 잘안 안 하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아주 간단화 해가지고 화분만 놓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쪽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방법을 이렇게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주, 그것은 저의 조상을 조금 전염병 관계 소개해드렸고 우리 미국의 저 조상을 기억하는 것을 저 설명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 우물 파괴 개구리로서 저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